15mm 이하일 경우에는 유익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이고요. 추후에도 더 대규모에 잘 짜여져 있는 RCT가 필요하겠다, 스터디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이런 서클라제 같은 경우는 RCT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. 아시다시피 이게 환자들한테 어떤 걸 선택을 보통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실, 이런 스터디 RCT는 랜덤하게 배정되는 것 때문에 트윗턴을 기준으로 해서 RCT를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스터디가 서클라제 스터디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부분이냐